말하고 싶었지만 내일하면 여러분 하체가 달라지는 걸 스스로 느껴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너무 잘해. 소부야 항상 일치한데 아까 필모 가로 내는지하고 같은 차. 순발의 의미는 지금 이렇게 보이지만 문제는 이미 정했는데 다시 한번 주춤석이 주춤석이 이렇게 뒤로 빠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케이 그렇죠. 다시 나라의 세 나라의 세기 모아세 모아세기 앞서기 앞서기 앞위 앞위 이렇게 숨이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앞서기 앞서기 앞위 앞위 뒷구비 뒷구비 동서기 동서기 모아세기 모아세기 뒷구아세기 보아석이 닭다리석이 보금석이 보아석이 다시 한 번만 보아석이 나란석이 집중석이 나란석이 보아석이 앞서기 앞구비 앞서기 앞구비 뒷구비 봉석이 보아석이 입구아석이 보아석이 어깨가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되죠. 아까 뒷구비도 마찬가지죠. 뒤로, 그럼 어때요? 아까 서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니까 이 힙이 뒤로 꼴대로 빠지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 인체는 적절한
언제나 운동의 크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오버하면 가지고 죽어버려요. 태권도가 추구하는 건 타격이란 말이에요. 파워를 낼 수 있는, 파워를 낼 수 있는 조건은 뭐예요? 가속이란 말이에요. 그럼 힘 빼고 릴렉스. 오케이. 숨 들어 마시고. 자, 아우에서 호흡을 당기면 힛! 그렇죠. 자, 이때 뒷구비가 잘 돼야죠. 반대. 하! 자, 그렇죠. 힛! 아래 차고, 오래 차고. 자, 치고. 그리고 다시 손 뒤로 숨 들어 마시고. 그렇죠. 이때 이 주먹. 왼주먹은 보통 우리가 높이가 너무 밑으로 내려보셨어요. 그러면 이두가 경직되게 되겠어요. 너무 또 올려보셨어요. 그럼 어깨가 경직되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걸 어디? 가볍게 한번 내려보세요. 그러면 보통 이 바깥, 내 이 주먹에 이 부분이 내 어깨에 쏟아도 맞아요. 그게 기준점이에요. 근데 우리 각종 시합에서는 몸통 선이라고 했지만 사람에 따라서 뭐라고 그랬어요? 허용 범위가 있어요. 이 주먹 하나 정도는 우리가 허용을 해줘요. 어디든. 네, 너무 지나치게 되면 경직된 동작을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자, 숨 들어 마시고. 어깨 힘 빼고. 팔꿈치 떨어뜨리세요. 그냥 들어. 자, 아까도 여러분 뒷구비에 대한 몸에 대해 자연감 이야기했어요. 이걸 너무 틀어버리지 마세요. 자, 이거 버리면 바짝. 그렇지. 다른 거지. 가슴 집어넣고.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여기서 그냥 이렇게 가보지 말고 이 앞으로 가서